저도 몰랐는데 이 미백 치료 함부로 받으면 안 되는 거네. 맞아요. 그런 분들한테 만약 미백을 받으면 굉장히 싫어하시고요. 효과도 없습니다. 고마워 중독자 여러분들, 오늘도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치아 건강에 대해서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실 분을 한 분 모셨습니다. 대한민국 치과의 신화라고 불리는 미니시 치과병원의 강정호 대표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본인 소개 한 번만 잠깐 해주시죠. 네. 저는 미니치과 대표원장 강정호라고 합니다. 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요, 이게 노화와 관련해서 치과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좀 함께 저희가 조언을 좀 구하려고 하는데, 미국의 한 연구 자료에 의하면 치아 한 개를 돈으로 따지면 한 개가 무려 3,600만 원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네. 그렇게 정말 치아가 중요한 건가요, 교수님? 그렇죠. 굉장히 지금 많이 수명이 지금 늘어났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과거를 보면은 왜 자연환경도 좋고 오히려 건강한 음식들 많이 먹고 자연식 먹잖아요. 네. 근데 왜 수명이 짧았을까요? 저는 사실 치아에 굉장한 그 원인이 있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과거 치과가 없고 칫솔도 없고 치약도 없었잖아요. 그쵸, 그쵸. 관리를 과연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지금 보더라도 환자분들께서 뭐 2, 3일만 양치를 안 하더라도 또 일주일 양치를 안 하게 되면 잇몸 질환이 굉장히 심하게 빨리 와요. 그렇죠. 근데 이걸 평생 관리를 그렇게 안 했다면 결국 과거의 사람들은 아마 풍치 때문에 그 잇몸 질환에 의해서 치아 손실이 엄청 많았을 거라 봐요. 그래서 제가 추측건데 뭐 3, 40대 네. 그 정도 되면 다 치아를 상실하지 않았을까. 아, 사실 옛날에는? 예, 그랬을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거 우리 선조들만 보다 하더라도 네. 우리 오복 중에 하나가 치아가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만큼 치아가 그 수명과 인간의 어떤 삶의 어떤 그 관계가 굉장히 컸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계신데 근데 우리가 이제 보면은 뭐 피부가 좀 이렇게 노화가 오면 피부과에서 피부 관리도 받고 하잖아요. 근데 네. 치과는 이렇게 아프지 않으면 잘 안 가게 된단 말이죠. 맞아요. 네. 그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네. 우리 병원에 왔을 때 환자분들 네. 오시게 되면 질환이 거의 진행된 상태에서 오세요. 그러니까 이미 망가진 상태에서 오시는 거죠. 네. 그 치아가 막 왜 망가지는 걸까요? 주로 이제 우리 생활 습관들이 안 좋은 게 많은 거죠. 일단 크게 두 가지로 나눠봐야 할 것 네. 같아요. 네. 일단 치아 질환하고 잇몸 질환을 두 개를 크게 구별을 해야 돼요. 완전히 다른 겁니다. 먼저 이의 손상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한다면요. 네. 치아도 어떻게 보면 돌덩어리 같은 단단한 물질이잖아요. 네, 네, 네. 그런데 이 단단한 물질이 손상에 가는 이유는 네. 우리 그 바위 같은 경우도 네. 뭐 풍화작용 위해서 그쵸. 깨지고 부서지고 그렇죠. 계속 강가 굴러다니다가 자갈처럼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치아도 똑같아요. 만약에 치아가 일을 하고 있지 않다면, 즉 음식을 섭취하지 않고 있다면은 네. 이가 망가질 염려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평생 동안 어때요? 계속 음식이 쉽죠. 예, 예. 그러니까 어때요? 단단한 동물덩어리 같은 물질이긴 하지만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서 금이 가요. 그러면서 깨져나갑니다. 균열이 오는구나. 맞습니다. 균열과 파괴가 오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충치만을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는 물리적으로 이가 깨져나가는 현상이 훨씬 더 많이 와요. 그게 바로 노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네. 세균에 의한 거거든요. 그 대표적 질환 중에 하나가 충치. 예, 충치라고 네네. 보시면 되고요. 이 단단한 돌덩어리 같은 치아는 네. 뭐에 제일 취약하냐면 산성이 취약해요. 산성에. 네. 그래서 우리가 그 탄산음료라든지 네, 네. 또 역류성 식도염이 있다든지 하는 환자들 보면은 네. 이가 많이 녹아 있어요. 이게 녹아 있어요. 녹아요. 그걸 화학적 부식이라 해요. 그러니까 뭐 산성 음식이라면 아까 말씀하신 뭐 탄산음료들 네, 포함되고. 네. 제가 좀 아까 역류성 식도염 말씀하셨는데 상당히 놀랍네요. 네. 네, 저희는 역류성 식도염 하면 식도만 생각을 했는데 네. 이게 이제 치아까지. 네, 저희가 보면 바로 즉시 알 수 있을 정도거든요. 보통 마모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기계적으로 달아지기 때문에 네네. 그 달아진 흔적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환자분들 오시면 치아의 안쪽 벽 있죠. 네. 거기가 진짜 녹아 있어요. 그럼 이제 이게 마모가 하고 녹아지면 색깔이 좀 변하는 거죠? 네, 바뀌어요. 근데 요즘에 이제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미백 치료. 네. 네. 이거 하게 되면 좀 나아지는 건가요? 안 나아지는 건가요? 이것도 원인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네. 그러니까 네. 우리 치아가 노화해진 원인을 알고 거기에 네. 대한 적절한 대처가 돼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화학적 부식에 의한 거라든지 네. 치아가 녹아있는 분들이 왜 노화해지냐면요. 에나멜이라는 껍질, 우리 네. 치아의 가장 단단한 체외층에 있는 이 껍질이 약간 반투명의 흰색의 물질이에요. 네. 그리고 그 안에 상아질이라고 있거든요. 네, 상아질. 그 상아질이 노란색이에요. 그렇게 에나멜이 벗겨지니까 네. 안에 노란색이 보이는 거군요. 맞습니다. 근데 거기다 미백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미백이
치아를 약간 조금 자극을 주거든요. 아, 근데 더 안 좋겠네요. 맞아요. 그런 분들한테 만약 미백을 받으면 굉장히 싫어하시고요. 효과도 없습니다. 효과도 없고. 예, 전혀 없는 치료를 하는 거죠. 야, 요거 중요한 포인트예요, 지금. 저도 몰랐는데, 이 미백 치료 함부로 받으면 안 되는 거네요. 네, 원인을 알아야 돼요. 원인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네. 우리가 휘노시예요. 네. 휘노시에 우리가 커피가 묻거나 와인이 묻거나 음식물 착색이 된다면 네. 표백을 하죠. 네, 깨끗해지잖아요. 그렇죠. 내 치아 에나멜 상태가 건강하고 원래 하얀 치아라면 착색이 된 요인들은 우리가 표백하는 것처럼 실제적으로 과산화수를 써요. 아, 예, 여기도 치아도 과산화수 씁니다. 농도가 좀 다를 뿐이죠. 네네. 그 농도가 어느 정도 있는 과산화수를 전문가 미백이라 해서 치과에서 받게 되는데 이렇게 해서 이런 착색된 때를 빼낸 게 바로 미백 치료예요. 아, 그게. 예, 그러니까 네. 원래 치아가 하얗고 에나멜 건전했을 때는 좋은 치료법이죠. 좋은 치료법인데 네. 이미 좀 손상이 가거나 마모가 왔을 때는 함부로 하면 안 된다. 맞습니다. 효과도 없고 오히려 데미지를 줍니다. 이거 우리 이 영상 보시는 우리 구독자님들 너무 좋은 정보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흔히 아는 게 충치 때문에 또 가잖아요. 네. 치과를. 충치도 단계가 있다고 하던데요. 네. 충치라는 것은 세균이 충치균이라는 세균이 네. 당을 섭취하고 나온 부산물이 산이 치아를 녹여가는 과정이에요. 네, 네, 네. 근데 우리 치아 외층에 있는 에나멜은 굉장히 강한 재질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도 굉장히 단단해요. 그러니까 네. 어떤 단단한 걸 씹어도 얘는 잘 안 깨지죠. 뼈보다도 더 단단한 부분이니까요. 네, 그래서 네. 물리적으로도 굉장히 강한 부분인데 화학적으로도 좀 잘 견디는 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웬만하면 이 에나멜층은 산이 뚫고 가기가 힘들어요. 네. 근데 이걸 일단 뚫어내고 들어가기 시작하면요. 상아질이 나오죠. 네. 상아질은 상아세관이라 해서 우리 스펀지처럼 구멍이 뽕뽕뽕뽕 뚫려져 있어요. 상아세관? 네. 구멍들이 있습니다. 아, 네. 관이 진짜 있어요. 네네. 그 관을 통해서 세균이 급속하게 퍼져 들어가면 순식간에 충치가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단계 충치가 바로 에나멜만 국한되어 있을 때가 첫 번째 충치 단계고요. 첫 번째 단계. 두 번째가 바로 상아질에서 급속하게 횡적으로 확산되는 단계. 확 퍼져요. 세 번째가 어떤 단계냐면 드디어 그 가운데에 신경이 있거든요. 네네. 신경에 영향을 주는 단계가 3단계고요. 네 번째는 이 신경이 드디어 거기까지 세균이 침범을 해서 못 견디고 괴사돼서 죽어요. 그러면 치아는 이제 살릴 수 없는 단계가 하죠. 아, 그래요? 그게 바로 4단계라고 4단계. 보시면 돼요. 충치도 1단계 때 네. 오면은요. 네. 굉장히 간단히 끝나요. 에나멜은 신경 조직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감각을 못 느껴요. 거기에 국한된 충치는 어떻게 돼요? 여기만 깎아내고 여기만 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마취를 안 해도 될 정도예요. 마취 안 할 정도로. 예. 근데 아까 상아질까지 퍼졌을 때는 좀 광범위하게 퍼졌기 때문에 그 범위도 굉장히 이렇게 긁어내야 할 범위도 굉장히 크고 마취를 해야지만 치료를 할 수가 있어요. 3단계가 이상이 되면 단순히 떼우는 걸로 안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신경치료가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게 된 것이죠. 4단계는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100% 신경치료예요. 그럼 우리가 마모나 균열도 줄여야 되고 충치도 좀 미리미리 치료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평상시에 뭘 조심해야 되는지 간단하게 좀 몇 마디만 예. 마무리해 주시면 예.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네. 결국은 이렇게 신경까지 침범하는 충치가 이렇게 진행될 때 오는 게 아니라 네. 어떨 때 와야겠어요? 가장 그 진행이 안 됐을 때 네. 그때 오셔야 되고 예방이 제일 중요하겠죠. 그래서 예방법을 제가 좀 설명드리면 네. 좋을 것 네. 같아요. 병의 원인을 알았으니까요. 원인이 제가 세균이라고 했잖아요. 네, 세균. 그러면 세균을 없애주면 돼요. 네. 네, 세균을 없애주면 되는데 양치질이 가장 그중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네. 두 번째가 네. 말씀. 네. 하나 더. 네. 이거는 이제 세균을 없애는 방법이었고요. 네. 그다음에 물리적으로 치아에 충격이 가는 거 있었잖아요. 네. 그러면은 우리 음식물 섭취할 때 네. 어떠겠어요? 얼음을 확 깨부숴버려서 드신다든지 얼음 깨무는 거 그다음에 조심해. 오징어처럼 질긴 걸 가지고 드신다든지 아니면은 뭐 병을 딴다든지 그거 하고요. 우리 생각보다 음식물 섭취할 때 이가 네. 갈리는 것보다요 네. 잘 때 이가 많이 갈립니다. 아, 수면 시간대 잠자면서 이 가는 거 말씀하시나요? 네, 두 가지가 있는데 이를 가는 것과 있고요. 네, 브럭시즘이라고 하고요. 네. 클렌칭을 해서 이를 꽉 무는 게 있어요. 무는 습관. 예, 이게 이제 네. 습관이 아니라 사실 스트레스의 기전 때문에 발생하는 네.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네. 낮 시간대라든지 평상 때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신 분을 보면 실제로 이들이 금이 많이 가 있습니다. 꽉 물려서 네, 네. 금이 가 있거나 갈아서 이가 닳아져 있거나. 그래서 이런 경우는 물론 근본적으로 스트레스를 없애주는 네. 게 가장 좋은 치료법인데 네. 그게 안 됐을 경우에는 그 마우스피스 있잖아요. 우리 건조제 쓰는 것처럼 네. 입에 그 치아끼리 부딪혔을 때 이제 마모가 되기 때문에 이 장치를 끼면 개들이 닳아져요. 그 장치를 끼고
그다음에 근육이 굉장히 세지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근육이 세죠. 꽉 잡고 있으니까. 그래서 치과에서 유일하게 쓰는 보톡스를 여기다 씁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서는 네. 치료 목적으로, 그러니까 뭐 미용 목적으로 쓰고 있는데 그렇죠. 치과에서는 이 저작근이라는 근육의 힘을 좀 줄여줘서 힘을 줄이기 위해서 예, 씹는 힘을 적게 만들어서 원래 정상이죠. 정상으로 만들어서 치아에 무리한 힘이 가하지 않게 만드는 거. 예. 와, 오늘 굉장히 저도 많은 걸 배웠어요, 원장님. 너무 감사드리고. 이 노화와 관련해서 우리가 피부만 늙고 몸만 늙는 게 아니라 치아도 굉장히 중요하다. 맞아요. 예, 그리고 치아가 노화가 되지 않게, 마모되지 않게 관리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말씀 해주셨는데, 다음에 또 시간 만들어서 또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좀 더 들어보는 시간도 가지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우리 오늘 보신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큰 도움 되셨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지금까지 우리 미니시 치과병원의 대표 원장님이신 강정호 원장님께서 너무 좋은 얘기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걸로 마치고요. 다음에 꼭 나와주실 거죠? 예, 그럼요. 네.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